네, 지난 7일 제천의 한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다 숨진 아이에 대한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고가 나기 전날에도 이 교사가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운 정황이 나왔습니다. 이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어린이집에서 낮잠을 자던 아이가 숨진 사건. 당시 CCTV 영상에서 보육교사가 아이의 머리끝까지 이불을 덮고 자신의 팔과 다리를 올려놓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CCTV 영상을 추가로 확인한 결과 해당 교사는 전날에도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운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 전날도 그렇게 재웠는데 이렇게 바른 자세로 자는 것보다는 엎드려 자니까 한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엎드려 재우니까 잠을 더잘 자더라. 아이의 머리에 이불을 덮은 뒤 아이 몸에 다리를 올려놓고 손으로 아이의 발목을 잡는 등의 행위가 10여 분 동안 이어졌습니다. 이건 제 사진이 아니라 그거 같은 학대 보이구나. 한편 경찰은 학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CCTV 영상 분석을 요청했으며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추가 학대가 있었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해당 어린이집에 자녀를 등원시킨 부모에 한해 CCTV 영상을 열람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연입니다.